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이란은 5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가운데 다음 달 28일로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불의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현직 대통령을 잃은 이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마다 추모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 추모 기도회가 광장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5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예술 체육 행사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다음 달 28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후보 등록은 이달 28일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50일 이내 보궐선거를 통해 직선제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ind an individual that can potentially marshal public support, increase voting to show some legitimacy, but also find a candidate that will be loyal, conservative, and support the current direction of the Islamic Republic.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대통령 직무는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대행합니다. 모크베르 부통령은 최고 지도자의 돈줄 역할을 해온 투자 펀드 세타드의 CEO를 역임하는 등 하메네이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시작된 히잡 시위의 유혈 진압과 장기적 경제난 등으로 강경 보수파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는 이란 사회.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는 이란 수뇌부의 공언이 과도 체제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지구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